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Tiger!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울산광역시. 87년 여름 울산 노동자들의 쟁의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울산은 노동자 대투쟁의 한 축이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정치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민들은 이듬해 총선에 나서려던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을 심판하기 위해 노동대표 후보를 출마시키지요. 부정투표함이 발견되어 투표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보수 정권의 방해가 강건했지만 옥중에서 30.6%를 득표했던 노동자 대표 김진국 후보 캠프의 노력이 35년 넘게 이어져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당 통합 이후에도 쉼없이 돌아간 울산 진보 정치의 시계는 20대 보수 4대 진보 2의 결과로 다시 빠르게 돌다가 지난 21대에서는 민주당사 21세기 유일의 재선 의원을 탄생시키며 울산 3당의 시대까지 다다릅니다. 45대 35대 20, 21세기 내내 지속된 울산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울산의 2, 3당이 전면적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인 이번 주 그것이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팀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워건조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내일 경북과 모레 대구에서는 저희 사장님이 대타를 뜨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씻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유PD님이셨고요. 반갑습니다. 투게더 농축사님이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오고 계십니다. 아니 아침에 네. 다른 거 입어줬는데 항상 지금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굿즈 마니아가 됐어요. 네. 네. 우리 팀의 노숙인 대표. NPC처럼 계세요. 유덕진이님도 계시고요. 네, 저는 최소한 매일 다른 옷을 입고 오는 성의는 있습니다. 22년 된 셔츠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22년 묵은 셔츠는 영물일 것 같은데. 하지만 멋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에디터님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멋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덕진이네 22년 된 셔츠. 네, 멋있구나. 저거 그거잖아요. 뒤에 돌아보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사위 던지는 그 그림이죠. 월드컵 때 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이씨. 진짜 오래됐다. 저는 그때 4살이었어요. 그죠. 각자 나이 얘기할까요, 그때? 월드컵 때요? 전 기억 안 나요, 그때. 강남역에서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저는 저는 큰애 나왔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었어. 저는 고3이었어요. 덕진이는 그때 셔츠를 샀어요. 21살이었어요, 그때. 그때 저기 머리 장발로 뒤로 묶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터에 덕진이 그때 사진도 있어요. 하지마! 이게 문제예요. 나의 흑역사를 제가 갖고 있어요. 아, 우리 오늘. 녹음하는 동안은 건조에이터한테 덕질은 옛날 사진을 보여줘야겠다. 울산입니다. 오버뷰! 울산광역시 오버뷰.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야3당의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6개의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5곳, 여당 전 지역구,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노동당,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이 각 한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소속 후보도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북구 1선거구의 국민의힘 정치락 의원은 울산 북구 총선 출마를 위해 과감히 직을 던졌지만 그는 더 이상 정치의 락을 느끼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후보가 나와 있는 이곳이 울산의 유일한 재보선 선거구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29데이즈. 울산의 18어른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아까 건조 에디터는 그것이 알기 싫다라고 했지만. 어? 진짜요? 네. 네, 우리 패널이 틀리는 거 아주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팟캐스트 시대인가 말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뭐야 지금은 팟캐스트 시대가 아니고 네. 네. MC로 초대했더니 요즘은 무슨 무슨 시대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울산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 광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이 쪼매 했던 회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29 데이즈의 생산 물량 중 일부를 굳이 가져다가 팔고 있는 인증되지 않은 판매처들이 나타나고 있대요. 유통에 대해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 공산품이 한번 잘 팔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떼어가는 유통업자가 나타나는데, 그 유통업자가 유통망 어디에 뿌리는지 최초의 공장이나 판매회사들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 뒤부터 혹은 생산일자나 권장 사용기한 같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9 데이즈는 공식 인증 판매 사이트에 한해 판매 페이지 내에 공식 인증 판매자 마크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게 없는 판매자를 조심하세요. 물론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죠. 그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신다면 액세스몰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100% 유기농 탑시트, 무화학 수압 가공, 습기 없는 통기성 백시트, 독일 너마 피부자극 테스트 엑설런트급 인증을 자랑하는 29 데이즈 울트라슬림 유기농 라인업, 액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큰 회사 제품들과 모든 것을 비교해보고 구매해보셉. 구매하세요. 해보셉. 음슴체. 예, 이 셔츠 살 때 말투 아니에요? 유행하죠. 앱. 아, 그런 앱? 말투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모하셈, 모하삼.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아, 샘이 아니라 셉이라고요? 이상하게 알아듣지 마요. 그냥 넘어가. 아, 그 어마로미는 하고 십습셉이죠. 중구에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광역시 중구. 중앙고와 중앙여고가 있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에 공장터에 올린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중구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울산 지방정치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리하여 표심도 보수정당 입장에서 안정적입니다.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20세기 말 지선을 치르다가 호남 사람이 울산시장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연설을 했다가 전국 표심을 말아먹었던 것으로 잠깐 유명해졌던 고 김태호 관선경기지사가 85년부터 00년까지 4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013년 윤석열 검사에게 조직을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후 윤석열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고도 볼 수 있는 진박충신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이 16년까지 5선을 했던 곳입니다. 결과만 보면 울산의 무풍지대. 나도 김태호나 정갑윤처럼 다선으로 편하게 지내기를 희망할 챔피언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우선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43세. 자신을 MZ세대 교체 후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젊진 않은 것으로 제가. 43살이 뭐가 MZ야? 그래서 MZ세대라는 말의 어폐가 바로 그거죠. 예. 10살부터 40살까지 같은 세대로 너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 끝에 걸려 있습니다. 네, 울산 출생, 울산 제1중 중앙고, 영남대졸. 하지만 학과가 안 찾아집니다. 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박,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사실 총학생회장이 옛날에 그 네. 시절에 수업을 뭐하러 가요? 과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총학생회장이 과죠? 네. 재산. 재산은 12억 1,500만 원. 생각보다 돈킹이에요. 제가 첫 후보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나오는 우리 이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다 그지들이란. 예, 그지입니다. 아주 네. 그 전국에서도 전국 지역에서도 아주 드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돈이 많은. 네. 물론 몇 천만 원 차이지만 몇 백만 원 차이구나. 네. 네. 하지만 위험해요.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준 상태입니다. 약점이 있다.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재산에 허수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울주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 지역에 단수 공천이 되면서 선거를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 선거입니다. 야, 지난번에 밀리고서 뭐 보상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은 지역구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보좌관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주로 통일 외교 정책을 들여다보았던 정책 생산형 당직자 유닛입니다. 꾸준히 지역 당권에 도전을 하고 선거 준비도 오래전부터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민주당의 뭐랄까요, 원치 않게 정해진 스타일이 있죠. 한 30년 꿇어야 당선된다. 네. 네.
유튜브 채널 태가 어디가노가 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의 맛집도 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꽤 잘 제작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네. 동호회 가서 배드민턴 치고 울산 노포 가고 한글 교실 등등등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지역화폐 법제화로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입니다. 울산페이 10%를 지원을 하고 연 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가세 한시 인하, 코로나19 대출 이자 탕감, 그리고 500석 규모의 공공형 안심 스터디센터 설립 등의 공약인데 민주당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공공키즈카페, 그리고 공공청소년 독서실 이런 공약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챔피언 국민의힘 박성민 64세 남자 국회의원 병영초 평리중 영남고 중퇴 울산대 행정학과 동대학원 행석 병역 보충형 소집 해제 수형 때문입니다. 전과 두 건 있는데요. 78년에 폭처법 위반이 징역 10월 집유 2년이고요. 많이 빠른데? 네. 많이 빠른데? 네. 진짜 순수 폭처. 네, 순수 폭행입니다. 네. 아, 운동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0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요. 25년을 참았어요. 네, 이때 78년 폭처법 때문에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아, 그 후보가 이 후보군요. 네. 깡패. 네, 뭐 이번 공천 면접에서도 이게 언급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입소는 하지 않았고 대기만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긴 갔다. 면접에서 언급된 걸 되게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 이런 네. 면접이 다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원래 이런 게 그 이제 60대 시선에서 봐야 되는데 보통 비웃음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갔던 그렇죠. 곳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막 80년대만 해도. 정말 거기 갈만해서 간 사람들. 너 분명 있습니다. 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언론, 여론이라는 게 보통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랬던 사람이라고 지목을 당한 해가 2024년이 될 거라고는 후보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재산 11억 8,074만 원, 건물 3억 7천, 예금 6억 7천입니다. 95년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산시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낙선을 했고 98년, 02년, 06년에는 무소속으로 중구의회 의원에 계속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구청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11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이 되고 재선까지 성공을 합니다. 아, 드디어 당적을 얻었어요. 계속 체급을 높여왔죠. 그리고 이때 중구청장으로 있을 때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연을 맺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2018년 지선에서는 민주당 박태환 후보에게 밀려서 3선 실패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금쪽이 중재에 실패합니다. 포기하고 사퇴합니다. 네. 사이가 꽤 안 좋아지죠. 아, 나는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서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네. 출석률 볼게요. 본회의 86.83%, 행안위 87.14%, 대표 발의 법안은 81개고요. 수정가결 4건, 대한반영 폐기 12건입니다. 제가 원안가결, 수정가결 적을 때 대한반영 폐기를 말하게 돼요. 그렇죠. 네. 중하. 네. 수정가결된 것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있어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현재 18개의 시도 소방본부가 있는데 이 중에 11곳이 단일 통신망이래요. 그래서 네.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통신망이 끊기거나 하면 아예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버 분산.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이랑 플라스틱 리엔드 업사이클링 실증센터 구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보니까 울산 남구에 SK가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더라고요. 예. 여긴 중구죠. 지금 정유사에서 이제 뭐 아리백 같은 걸로 좀 정유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폐플라스틱 사업을 좀 대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기업도 유치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거를 중국까지 좀 끌어오겠다. 그런 기획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정유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ESG 문제에 대한 입법을 하죠. 물론 최근에 눈치를 보고 있겠습니다만. 네. 자, 네.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병영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최초 출마한 곳이 병영 1동 지역구예요. 야, 평생 같은 곳에 사는 게 무슨 기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박성민 의원 2021년에 선고받은 그 선거법 벌금 30이 있네요. 아, 추가가 됐나요? 아니요, 뭐 100이 안 넘으니까 이제 규제를 안 하니까. 네. 네. 이게 그 지난번 총선에서 경선할 때 목에다 팻말을 걸었대요. 지지해달라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목에다 팻말 하니까 이제 그 78년 폭처와 자꾸 겹쳐 보이면서 어떤 짤이 떠오르고. 나는 정치카페입니다. 이정재. 그건 아니. 이건 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남구로 가겠습니다. 울산 광역시 남구 가. 남구갑의 국회의원은 21세기 내내 단 두 명.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검사로서 고문도 자행했던 호주제 사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친이계 유교맨 삼선의 최병국. 통일민주당으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민자당으로 갈아타 잘 지내다가 이번에 공탈하자 여당 비대위원장과 줄다리기를 하며 얼마 전까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던 삼선의 이채익 의원. 이 두 사람으로 24년을 보낸 남갑의 초선 의원이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는 초등교사 출신이군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39세 여자 오상택 후보보다 저 젊죠. 변호사고요. 부산 사하구 출생입니다. 태화초 학성여중 우신고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어릴 때 울산에 왔군요. 네. 학력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교사였어요. 대전 샘머리초, 울산 삼심초의 교사였다가 변호사가 됩니다. 재산과 예금을 먼저 볼게요. 대출에 보니까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남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몇 살까지 갚는 겁니까? 39이면 남아있는 사람 꽤 많죠. 네, 네, 최대치 10년, 최대 상한 10년으로 하면은 네. 졸업 후 20년까지 갚을 수 있죠. 그리고 로스쿨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초등교사 네. 월급으로도 커버가 안 됐나 봐요. 근데 맞다. 이제 초등교사 하면서 로스쿨도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시기별로 약간씩 제도가 바뀌면서 네, 서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배우자 본인 합쳐서 재산은 3억 6,7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아, 커플이 합쳐서? 예. 개털. 와중에 남편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재산 구조는 보면은 항상 여성 배우자 쪽. 아. 아내 쪽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예, 트렌드입니다. 경제권을 넘기다. 예. 현명해졌어요. 물론 서울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평균을 깎아먹는 단 한 사람이 있죠. 예. 진선미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지왕. 네. 네. 민주당의 인재 영입 7호님이세요. 네. 네. 국가 균형 발전 몫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인재 영입 7호가 예. 울산 남구로 와버렸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 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례가 아니라 자기가 지역구를 뛰겠다라고 얘기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의 변호사인이 여러 공공조직의 고문 변호사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온갖 감사직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네. 주요 공약은 기본소득, 청년소득, 노인소득 월 50만 원, 법인세 정상화로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보통 모든 공약 내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놨더라고요. 네. 울산 전교조 중심의 퇴직교사들의 지지선언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세대면 교원노조의 그렇죠. 인사였을 텐데 그렇죠. 전교조가 지지선언을 보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교사노조가 요즘 워낙 약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서울 메가시티 계획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만 강화되는 것뿐이다라고 말이죠.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쇼츠로 올라온 셔플댄스는 어색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20년 뒤로 돌아갔나요? 왜 네. 셔플을 추나요? 그러게요.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들하고 담임선생님들하고 그런 거 많이 올리거든요. 쇼츠 유튜브? 셔플이 아니라 혹시 슬릭백 아니에요? 셔플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건 다 셔플까지 할 능력 어려운 과제죠. 네. 슬릭백과 셔플 네. 구분하는 슬릭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몸은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가 예,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변호사가 된 걸로 이제 최초의 스카우트 될 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인물이죠.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김상욱 44세 남자 변호사 영진구 고려대 법학과 육군 병장 만기 전과 없음 재산은 12억 4,369억 원
토지 1억 9천, 건물 5억 8천, 예금 2억 2천, 채권 3억, 그리고 회사 지분 1억 9천이 있고요. 이건 법무법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채무 2억 9천.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법률자문위원장, 울산남구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 정가와 연을 맺어왔습니다. 현직은 법무법인 더정성의 대표 변호사고요.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쟤를 추천한 우리 국민 누구냐. 네. 그죠. 남구갑의 챔피언이었던 이채익 후보가 국민추천제에 반대를 하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예고를 했었죠. 뭐예요? 예고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네. 예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 놀라지 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예고만 했어요. 등록 안 했어. 네, 걱정 네. 마세요. 그런데 말이 이게 국민 추천이지 사실상 낙하산을 한동훈 추천 아니냐. 네, 네. 아. 그런 얘기죠. 무소속 출마 철회한 출마 철회를 일주일 이체. 전에 했습니다. 아. 네. 네. 출하 중지 명령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아, 봤어요. 이거 암시글 죄송. 네. 네. 결국 일부 지역 언론에서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우호적인 걸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선 소속되어 있던 로펌이 성범죄 가해 사건을 다수 변호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걸 MBN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게 엄청난 불만을 불러일으켰어요. 색깔론. 네, 색깔론. 이게 더 큰 죄였기 그렇습니다. 지역 당원들이 막 공천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남갑의 4명의 후보 중에 최소 3명이 문재인을 지지했어요, 지난번에. 네. 본인의 예전에. 해명은 이제 전 울산시장이었던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는 월급 받고 일을 하는 처지니까 뭐 요청을 받고 그냥 이름을 올린 것뿐이고 그땐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송철호 변호사랑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한 적은 없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안 맞아서 힘들었다.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네. 네. 젊은 후보답게 합리적 보수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공약은 합리적 보수인 걸 잘 알 수 없어요. 아직 추상적인 아직 네.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 뿐이어서 뭐 중앙 공약들 뿐입니다. 뭐 이제 후보 등록도 했는데 빨리 구체적인 걸 내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원래 2주차 끝나갈 때는 저 공약 없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데 뭐 중앙도 그렇고 지역구의 의원들의 경우도 그렇고 양당 가릴 것 없이 지금 이번 선거 들어와서 전국의 기자들이 그동안 의원님한테 얻어먹은 밥값을 토해내고 있죠. 의원님 공천 못 받을 때마다 사천 사당화 계속 이러면서 이채익 의원한테 밥 얻어먹은 친구들도 많았나 봐요. 자, 새로운 미래 후보. 새로운 미래. 이미영, 52세 여자, 정당인, 부산 출생. 장한중, 울산중앙여고, 울산대 철학과 졸업. 아, 컨설턴트 누굽니까? 후보님 사진 찍으실 때 입을 다물고 웃으셔야지. 아무튼 언론 이런 컨셉도 있을 수 있겠네. 이거 네. 너무 크네. 언론으로 가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재능교육에서 20년 근무합니다. 아, 예. 학습지 교사. 지역개척을 몇 번이나 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대요. 맞아요. 2014년 6회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남구의회 당선. 남구 최초의 민주당계 의원이자 유일한 민주당계였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직장이었던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참여합니다. 1회 지선, 지역구로 재선, 전반기 부의장, 8회 지선, 구청장 낙선, 죄다 민주당이었고요. 지금은 영남권 유일의 새로운 미래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들 중에 레주메가 제일 건실한데요? 네. 당대표님 제외? 그렇게 말하면 뭐 이번에도 개척자죠? 그러면. 그러네요. 네. 언론 권력에게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기본입니다. 근데 왜 일로 오셨, 하긴 뭐 여기 있는 저 인사들도 언론에 맺힌 게 많죠. 그쵸. 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폐업 생계 수당을 의무적으로 주는 법안도 공약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젊어요, 후보들이. 우리 공화당 후보 보실까요? 우리 공화당. 오호정, 33세 남자. 출신은 남구라는데 학업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강남초 해화중, 중학교 1학년 때 뉴질랜드로 유학, 가서 거기서 중학교, 미국에서 고등학교, 인디아나대 영어영문학 졸업, 상신브레이크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 지사겠죠? 네. 아마 거기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출마를 위해 퇴사하고 귀국합니다. 아이고. 오, 시카고 유닛! 멕시코 대표 정치인. 네. 출마한다니까 우리공화당의 시당위원장은, 그러니까 울산시당위원장은 추천을 해줬고 조원진 대표는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도 합니다. 좋아요.
그 임명을 하는 자리에 유튜브 영상이 후보에 대한 유일한 정보입니다. 네. 뭐 어디 들은 걸 좀 읊어봐요. 없어요. 아이고 이런 아... 인사만 했구나. 임명장 받고 인사만 하고 끝났어요. 아 조원진 대표 열심히 좀 일하지. 지금 말한 이력 있잖아요. 네. 조원진 대표가 말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알 수 있는 정보는 상신 브레이크는 인재를 잃었습니다. 네. 후보가 젊은 거는 지금 남구, 울산 남구가 신도심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그동안은 계속 늙은 검사들 위주였는데, 네. 변화가 좀 있습니다. 30대가 둘이에요? 네. 아, 맞다, 그거. 50대가 한 명밖에 없네요. 오호정 후보는 공군 병장 만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공포였대요, 대공포.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좀 됐고요. 남구 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을 남을의 21세기도 딱 두 사람. 최초의 울산 삼선시장이자 남구 을 재선으로 울산에서만 오전 5승 aka 울통령 이채익. 그와 이 지역구 그리고 울산시장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하이톤이 귀여운 친윤계 충신 지난번 여당 당대표가 이 지역 공천장을 보장받았군요. 민주당 후보는 울산형 모디파이드 철새가 나왔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54세 남자 울산 출생 울산 공고 울산 전문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병역은 전투경찰이었다고 하고요. 장남은 해군병장 차남은 3월 13일에 입대 아이고 해군으로 오. 그것도 무사히 제대하길 빕니다. 훈련소 일주일 됐어 대박 너무 신난다. 갑자기 인생의 의욕이 넘쳐난다. 나쁜 사람아. 그러니까 등록하자마자 입대한 것 같더라고요. 타인이 군대에 있는 건 슬퍼요. 저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타인이 훈련소 있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아들 있는 집에 유일하게 그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게 직계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 간다 그랬더니 잡은 후보도 저는 본 적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야 아빠 그거 하고 가! 막 이래가지고 입대를 미룬 사연도 나고 있습니다. 차남 분은 도망가신 거네. 도망가는 거.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100%입니다. 아 선거운동 네. 쪽팔린다고. 네, 훈련소에서 꿀을 팔아! 네, 2011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네요. 재산은 가상자산을 드디어 등록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하진 14,000원입니다. 예. 아. 전체 재산은 1억 8,700만 원 정도고요. 아, 도지를 들고 있네요. 네. 야, 도지! 네. 도지 삽니다. 도지를 들고 있네요. 그거 누구요? 지금 저 이게 1억 8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총 네. 재산이. 도지 사기 전에는 180억쯤 했을 거예요. 뭐야 이게? 아 이게 네. 천원 단위로 적으니까 14만 에이. 딱 적혀 있는 게 14,000원. 네. 마통부터 대출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네. 근데 제가 뭐 남의 걱정할 땐 아니고요. 아무튼 상태는 매우 안 좋습니다. 대출이 본인 대출만 2억 5천이네요. 네. 근데 이번 민주당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모든 거의 꼼꼼하게 다 탈탈 털어서 신고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내각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많이 지금 숨겼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네. 네, 그 얘기를 원칙으로 많이 세우고 있네요. 민주당이. 그리고 부모 재산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억 8천이면 정은정이 걱정해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아이고. 06년, 2010년에 두 번 남구의회 의원에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당선도 됩니다. 민노당에서 네. 민주당으로 왔군요. 그렇습니다. 울산, 창원, 인천에서만 볼 수 있는 민노당, 민주당 루틴. 2014년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당선이 됩니다. 21대 남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나와서 40.11%를 받고 낙선을 했어요. 꽤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총선 40.11 받고 낙선하는 건 진짜. 그렇죠. 그게 울산 특인 것 같아요. 게다가 민주당으로 40%를 받았다는 건 대단합니다. 네, 15개월 동안 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민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재산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보기엔 생계활동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은 태화강역 KTX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도 그러겠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대 후보는 거기 땅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공기관 40%의 그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것 이거는 민주당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뭐 어디는 50%까지도 한다고 하고요. 좋습니다. 제2 혁신 도시를 유치하고 농수산물 시장 부지가 남았나 봐요. 여기에 60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단어만 말하겠습니다. 르네상스, 허브, 금융, 여가. 오랜만에 보는 이 허브차 공약이죠. 르네상스 다음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혁명이었죠. 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폐업 지원금을 주고 장기 분할 상환, 지역화폐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울산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자영업의 문제에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거든요. 네. 챔피언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65세 남자 국회의원 울산 북구 출생 부산 중앙중 부산 동고 서울대 법학 학서 사시 25회 육군 중위 만기 전역 전과 없습니다. 재산 70억 7,374만 원. 우리 후보를 몇... 70명 살 수 있어. 70박성진. 네. 토지가 2억 1천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울산 힐틱스를 지나는 임야가 있죠. 아유 속쓰리네요. 예. 한참 더 비쌀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뽀록 나가지고. 네. 그리고 목장 용지가 있더라고요. 네. 울주군에요. 건물 75억 3천. 예금 3억 7천, 채권 2억 3천, 채무 12억 8천, 그리고 콘도 회원권이 2천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95%가 넘어요, 재산에. 그렇습니다. 아, 그 성동구 옥수동에 10억짜리 집에 살겠죠? 그렇겠죠. 10억짜리가 아니고 전세 보증금이네요. 그럼 사는 거예요. 네, 살겠죠. 네. 그리고 증권이 그 22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3년 사이에 8배 늘었더라고요. 네, 22년에는 3억 정도였거든요. 공격적으로 네. 투자하셨군요. 네.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 연승을 한 이 지역구의 챔피언입니다. 2014년 지선에서 울산시장에 당선이 되어서 20대 총선을 쉬어갔고요. 시장 재선에는 실패를 하고 21대 총선에 복귀해서 당선됐습니다. 이 책과 지역구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당권까지 잡는 데 성공을 했지만 재보궐 참패와 윤심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다잉 메시지. 그렇습니다. 윤심. 윤핵관. 윤핵관. 그리고 사퇴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군에게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표직 유지 총선 불출마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를 했죠. 네. 출마하겠습니다. 정확히 이런 말투는 아닙니다만. 수핵 탈출보다 윤핵 탈출이었죠. 아, 맞습니다. 윤핵 탈출증.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청와대에 개입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송초로 전 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11월에요. 이를 이유로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한다 요구를 하는 중이고요. 그리하여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되었고 네. 네. 나머지 이야기는 비례 시간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관련자인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재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비례 시간에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김기현 후보 본인은 관련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당대표 시기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거는 2019년 정광훈 목사 선지자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의정활동을 후딱 보겠습니다. 본회의 87.43%. 전광훈을 무함마드와 헷갈렸던 바로 그 후보입니다. 행원이 솔직히 선지자가 뭐야. 그건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이사야. 네, 여기 대표님이 계셨어야 했는데. 네. 선지자란 무엇인가로 한 시간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지 만드는 사람. 여기 다섯 명은 그 정도의 이해도인데, 네. 벨빅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네. 왜 저런 선거비용 무시해요? 합당합니다만! 그래, 그럼 너네가 설명해. 넘어갑시다. 행안이 44.12%. 뭐? 당대표 참작이 필요하겠죠? 아니, 참작해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몇 번 나가면 저 특성이 나오나요? 행안이 씩이나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인 줄 알고 드렸더니 총장이에요. 40%! 야, 최초로! 아니, 70-80%면 당대표 참작이죠. 그니까, 21대 국회에서. 40%라니. 국회의원 박근혜에 가장 가까운 성적에. 44%가 뭐야! 야, 최악입니다. 와, 하지만, 대박. 하지만 대권에 가지 못했다. 네. 대표 발의 법안은 44개고요. 수정안 반영 폐기 2건, 대안 반영 폐기 9건입니다. 아. 제가 수정안 뭐... 반영까지, 수정안 네. 반영 폐기까지 가져왔어요. 상임위 출석이 44%니까 대표 발의 법안도 맞췄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대안 반영 폐기 중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있네요. 지자체의 사회복지인 인권 증진 책임을 명시를 하고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는 안입니다. 이건 요새 국힘 공약에도 많죠. 선거사무소를 열면서 무려 이명박근혜의 축전을 받았네요.
우리처럼 두 사람 다? 네, 두 사람 다요. 우리처럼 일한다. 네. 기본적으로 친이계인데 박근혜. 네. 네. 공약은 중앙 공약 말고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아이고 이런. 뭐 할 필요도 없죠. 뭐 이 정도 출석률이면. 그렇죠. 뭐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네. 네. 21대 국회 자신감 최강자 보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동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입니다. XSFM입니다. 아이고 아프리카.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그것은 알기 싫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터 울산광역시 시간입니다. 나머지 3개의 지역구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무소속 통일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국민통합 21. 당이고 뭐고 없으면 아빠 돈이나 내 돈으로 만들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임기 중 가장 성가신 일이 출마였을 오선의 정몽준. 아무 출마까지 시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정치인 정몽준에게 가장 정몽준다웠던 순간. JTBC 인터뷰. 어이 사장님. 소속 앵커를 통해. 아니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을 후려왔는지가 느껴지는 바로 그 말투. 네. 아무튼 정몽준. 그가 떠나고 8년 후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보수정당으로 이적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NL계열 정치인 중 역대 최고 득표율로 이곳을 진보 세력에 안깁니다. 재벌과 노조라는 두 개의 심장을 달고 있는 지역구 노동계의 지지 후보가 두 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일단 그중 한 명.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44세 남자 울산 출생 현대고 한국외대 일한어과 페르시아어를 한다. 네, 일한어과 예전에 이렇게 아랍어과 친구들은 학과 안내를 아랍어로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그과만 갈 수 있는. 물론 이란이 쓰는 페르시아어는 아랍어와는 다른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문자만 같이 써요? 거 봐 우린 못 가. 네, 그러니까 뭐 개강총회를 자기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걸 해놓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 석사과정입니다. 본인 육군 병장 만기 2012년 1월 30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있네요. 민주당 부대변인이고 민주통합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처장을 지냈고 국회에서는 정책연구위원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고 또 울산광역시청의 정무비서관까지 주로 당직자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동구 지역위원장입니다. 재산을 볼게요. 아파트는 고양시에 있고 전세는 울산에 있어요. 배우자, 본인, 장녀까지 다 합쳐가지고 5억 6,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선거 경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24.53%로 3위로 낙선을 하고 지금 재도전하고 있지요. 지난번 총선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공약은 주로 교통공약이어서 생략을 하고 울산 동구가 유일하게 울산시 중에서 전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잡혔대요. 이에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겠다인데 이게 소멸 기금도 와야 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울산이라는 그 효과에 가려져가지고. 아니 근데 이 도시에서도 소멸 지구가 나오네요. 아 이젠 나오죠. 서울 내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입장에서 지금 다루기 가장 조심스러운 게 울산광역시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분위기상 광역시를 붙여줬는데 그다음부터 아직 가장 빠르게 소멸지역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산업의 변화도 있고요. 네. 나머지는 민주당 중앙공약입니다. 지금 노동당 이장우 후보에게 계속 단일화를 하자고 적극 제안을 하고 있고 주로 언론이 그걸로 도배가 돼서 공약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모르겠지만 오늘 에디터가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저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들어주십시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63세 남자 국회의원 울산 동구 출생 방어진초 방진중 학성고 울산대 영어영문학과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육군 병장 만기 전과는 상법 위반이 있습니다. 2003년인데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벌금 400만원. 오, 세네요. 잘못 쓰고 행사까지. 네, 무슨 연유인지 찾지 못했어요. 재산은 6억 2,131만원입니다. 국민의힘 치곤 저건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울산 후보도 지명해서. 아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산 작다고 이제 놀림도 받고. 6억밖에 그러니까 안 돼.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녹음을 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그 의회 성적이 형편없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각기 다른 기준으로 말하는 게 맞나? 현재까지는 일단 이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설명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준이 달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외 후보들의 기준이 달라야 되거든요. 벌금도 달라야 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 기준 거지입니다. 네. 아니 제네시스 20년식 제네시스 G80이 벌써 2600밖에 안 해요? 어디 받은 거지? 그럼 나도 이거 샀지. 중앙분리대는 때려 부순 거지. 크레이지 택시 후보. 침수. 건물 5억 4천, 예금 2억 5천, 정치자금 1억 3천 있어요. 많이 받네요. 채무 3억 5천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체납액이 256만 원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냈습니다. 다. 현역에게 보기 드문 체납액이 있고요. 네, 너무 없음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눈에 띄었어요. 이번에 단수 추천 받았고요. 울산 동구 의원, 시의원, 동구 청장을 거쳐서 21대 총선에서 첫 당선까지 꾸준히 체급을 높여왔습니다. 초선의 원내 부대표까지 맡았고요. 출석률을 보면 본회의 89.82%, 산자위 92.14%, 예결특위 84.85%입니다. 중중중. 중중중. 대표 발의 법안이 111개. 오. 꽤 있어요. 원안 가결이 7건, 수정 가결이 6건이에요. 오, 중상이네요. 네,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안 가결 제가 다 열어봤거든요. 네. 그 7개 중에 6개가 정부에서 주는 자격 지정 취소가 됐을 때 청문회를 거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면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가 뭔가 그쵸. 자격증 억울하다 이거네요. 같은 그죠? 거를 그런 건가? 네, 연관을 지을 수밖에 뭔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 기재해서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는가? 억울하다고 이런 느낌인지. 호롤로법이겠죠, 일종의. 아닌 거를 겨우 찾아서 하나 소개를 합니다. 네.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에요.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 사업과 수소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자, 울산의 국회의원들만 중앙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세는 울산까지 경험을 하니까 확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뭔데요? 현역일수록 국민의힘은 공약을 늦게 됩니다. 맞아요. 안 내기도 해요. 네. 그것이 현역의 여유. 그렇죠. 아, 그죠. 플렉스. 건조 에디터가 며칠 더 기다려보면 계속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아직 그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관련 공약밖에 발표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정부 기조랑 역행하는 느낌인 게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랑 여성 노동자 상담 쉼터 설립이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의 표심상 평균적으로 2당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 표심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기도 하니까 그 표가 울산에서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울산의 정치인들은. 자, 노동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노동당 이장우 56세 남자. 남자. 영천생 대구 보건대 임상병리과. 병역원 UDT를 나왔네요. 울산대병원 임상병리과 재직 중에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 의료연대 노조위원장도 하고요.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과는 2건. 15년 공무집행 방해 상해 300은 노동운동 전과 같고요. 16년 일반교통방해 100도 아마 노동운동 전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일 같습니다. 네. 자산은 4억 1000. 본인 아반떼 배우자 쏘나타. 도시의 집 하나 시골의 집 하나.
진보당은 여기서 진보 단일 후보로 이장우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장우 후보는 노동당이에요. 그죠. 네, 자, 진보당이 있어요. 그죠. 진보당은 민주당과 지금 전국적인 연합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진보 단일 후보로 이장우 후보를 선출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서 단일화한다고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전화 와요. 야, 민주당에서 하재. 잠깐 알았다고 하고 끊어. 노동당은 단일화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렇죠. 진보당이 단양. 네. 그런 다음에 민주당 김태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해서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뭐 단일화를 요구했다 안 했다 허위 사실이다 네가 왜 야권 단일 후보냐 유감이다 막 이러면서 마찰이 다소 있었는데 만나서 화해했대요. 네. 페이스북에 만나서 화해했다고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거의 모든 디스전의 결말. 그리고 김태선 후보 측에서는 동구 주민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즉 경선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단일화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장우 후보와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나로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김태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성산 얘기하고는 또 다른 게 창원성산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즉 정의당 쪽에서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45대 35대 20 어차피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당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냥 어차피 너 3등이잖아 같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한편 그러는 와중에 2월 28일에는 한 식당에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법으로 기도가 막힌 60대 남성을 살렸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쪽은 임상병리사라. 그죠. 선거 때 하나씩은 선물가죠. 있는데 이 사람은 임상병리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신용이 갑니다. 승리. 네. 공약.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서 원하청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금체불, 불공정거래,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전문인력에 집중한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 지원에 집중된 조선업 지원 방안이 그 권명호 의원이 냈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지원 및 육성법안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디스구나. 네, 밤노동자 법안이자라고 엄청 디스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려드리죠. 그리고 임금체벌, 반이사불벌죄 폐지. 아. 정부와 지자체에 가사 돌봄 노동자 직접 고용도 있네요. 좋네요. 국회의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반조정훈법. 네. 네. 국회의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지역 공약들이 꼼꼼하게 파편화되어 준비되어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노동당 후보였습니다. 손 왜 들어요? 자유통일당 있어요. 자유통일당 후보시죠. 큰일 날 뻔. 동전 왕. 타당한 손들기. 갑자기 잊고 있어요. 네. 자유통일당. 강희열, 78세 남자. 직업을 장로라고 선언했습니다. 장로! 장로. 리니지의 장로라는 모읍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울산 동구의 명성교회 원로 장로. 늙은 장로! 어떻게 장로가 직업인가? 약간, 그, 교회 장로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마을 장로 같은 느낌이 나요. 장흥고 졸업했다는데, 대학을 안 썼어요. 다른 자유통일당 후보와 달리, 정현철의 초록 이야기라는 회원 147명이 다음 카페에 홍보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육군 대위 전역, 태권도 7단이라지만 나이기 때문에 녹이 쓸었을 거고요. 모르죠. 네. 우리 다 깔 수도 있죠. 그죠. 네. 경북대, 대구교육대, 부산대 교관 역임. 이건 학군단의 직책입니다. 아, 그러네. 아~ 롯데 칠성 사이다와 세신시럽에서 과장했다고 하고요. 현대공고, 현대고, 현대정보과학고 교감입니다. 교사 유닛이네요. 대학을 안 나올 수가 없네. 교사 장로. 현재는 레인보우 신학대 학원의 이사랍니다. 신학대학원이 레인보우라고 하니까 되게 특이하다. 그렇죠. 뭔가 프라이드하죠. 네. 한국에서 축출당했겠는데.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자, 이런 홍보를 자기 개인 카페에 해준 강희열 후보의 친구 정현철 씨는요. 오타가 너무 심해서 국민의 힝. 힝입니다. 힝이 뭐야. 어른스럽게 말해야지. 국민의 힘입니다. 동성연애 금지. 동성연애 금지. 이야기하죠. 이런 즐거운 문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라이드먼스 홍보대사. 아 진짜 레인보우 신앙대학원 맞네요. 그러니까, 예. 동성애 금지. 아 불타오른다. 이상입니다.
리얼 프라이드. 네. 시리얼 이름도 희열이야. 네. 강한 희열. 어, 무지개 장로를 만나셨고요. 자. 힘이 뭐야? 어른스럽게 말해야지. 부구입니다. 울산 광역시 북구. 울산 노동정치의 척추를 이룬 전국적 인지도의 지역구 재선 의원 조승수. 민주당의 e스포츠 전문가는 끝이 사납다는 징크스를 또다시 경험하게 한 재선의 이상헌. 여기에 구의원 초선, 시의원 재선, 구청장 초선, 국회의원 초선까지 21세기 진보정당사 최고 승률의 민선정치인 윤종호를 더하면 북구가 생겨나고 보수정당의 성적은 4승 5패. 울산 보수 최약지구 북구입니다. 배지 둘이 맞붙습니다. 국민의힘. 쉬어간다라는 게 이런 기분입니다. 만끽해야지. 남의 거만 후보 그 재산이나 클릭하고 있을게요. 국민의힘. 박대동, 72세 남자, 정당인, 울산 북구 출생. 제1중 경남고 서울대 경제학과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22회. 기업에서 모셔간 경제관료입니다. 전관 예우 유닛이라고 할게요. 좋아요. 일병 소집 해제, 전과 없음, 재산 17억 5,993만 원, 토지 1억 1천, 건물 17억 8천인데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아파트가 있네요. 야, 이 아파트 17억짜리네요. 네. 울산에는 전세네요, 그냥. 채무 2억 1천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담당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쳤어요. 오, 세네요. 세네요. 그쵸? 첫 선거는 이 선거구에서 윤두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에게 밀려 낙선을 했고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를 꺾고 당선. 처음 지역구 알아볼 때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힘든데인지 몰랐을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죠. 네. 상대들의 그 면면들이 신기했어요. 야, 근데 새누리당이 통진당을 꺾기도 하네요. 이길 때도 있는데 승률이 50%가 안 되죠. 네. 20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하고 깔끔하게 불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19대 그 의원으로 임기 중에 보좌관 월급 상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천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페이백하는 그렇죠.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야. 매달 120만 원을. 악랄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네. 뭐라 그러죠? 그거 되게 만연했다고 하죠. 네. 무려 13개월에 걸쳐서 가져가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을 했대요. 근데 본인의 해명은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지가 예수님이야? 오병이요? 네. 11조 120만원. 그니까. 2018년 재보궐과 21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습니다. 월급이 1200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아, 그렇구나. 아... 1200은 의원 3배 아니야. 지난 지선에서는 울산시장에 출마를 했었는데 또 컷오프를 당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본인이 뽑는 성과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에요. 그래요. 네, 보험사기를 일반사기 행위와 구분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그 덕분인지 임기가 끝나고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영전했습니다. 오, 신기하다. 우와. 와, 네. 이런 식의 로비와 이런 식의 영전도 있구나. 네, 다이렉트 페이백이죠, 지금 이쯤 되면. 네. 이것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어요. 야, 진정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네. 후보인데요? 그러네요. 후보는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아, 내가. 사실 내가 귀여워서 아, 그래. 아, 제가 또 금융 전문가자니 같은 얘기였어요. 두 번 연속으로 해명이 별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공약 홍보물을 쭉 보는데,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후보였어요. 홈페이지 아, 나온 홈페이지. 그런데 내용을 보다가 제가 페페를 마주쳐서 깜짝 놀랐어요. 아, 페페 이렇게 막 쓰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하필 페페를? 이 페페한테 네. 물어본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요새 페페가 얼마나 극우의 상징인데. 그러니까요. 네. 교통난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퍼시티 한 60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는 페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센스지? 하고 좀 더 내려보니까 무한상사 짤이 나오고 운전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하이킹 나문희 씨가 나와요. 어디서 MZ 홍보 담당을 데려온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네. 뭐 이것도 억측입니다만은 이걸 만든 사람의 정서 정도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페페 더 프라그가 많이 나온다는 건. 네. 그러니까 네. 월급 상납당한 보좌관이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보좌관은 평소에 복수? 복수. 평소에 일배에 많이 들어가던 친구였을 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후보의 나이가 72세잖아요. 72세의 나이에 나는 센스를 과시하고 싶어. 어디 한번 MZ 한번 데려와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공약 내용은 국힘 중앙공약 그대로 적은 게 대부분인데 개중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이 있어요. 더 잘해줘. 네. 아 이게 내가 한 지 8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범행 수법이 생겼기 때문에 까먹은 거 아닐까요? 네. 보완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뭐야 나 원고 왜 이렇게 길어? 진보당 윤종호 환갑 축하합니다. 와 윤종호가 환갑이 됐습니다. 남자 합천생 부산에서 이사해서 부산 성동초 서중 부산 공고 울산대 지역개발학 나중에 부대 행석 육군병장 만기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선 이력이 꽤 화려합니다. 98년 무소속으로 시의원 당선 이후 민노당적으로 대선? 우와! 왜 기억하는데 아니야. 그렇죠. 재선 3선 성공. 민노당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후 북구청장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4전 4승. 전과가 몇 건 있는데 2010년 업무방해는 노동운동 같지만 09년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에 여론조사를 방해해서 받은 전과입니다. 그리고 2013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코스트코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구청장 시절에요. 행정심판에서 두 차례 그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라 허가 내줘라 했는데도 계속 그냥 쌩깠어요. 계속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은 판사가 영세상인들의 타격을 우려하면서 상생 및 협력을 고려한 양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4년 지선에서 통진당적으로 재선은 실패하고 통진당은 해산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이상헌 후보가 사퇴하면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6전 5승.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을 받고 직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죠. 이건 NL특 같은 느낌이네요.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네. 자도 되냐 그래서 쳐라! 라고 했다, 한 것 뿐이다. 약간 이런. 이 자리를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채운 거죠. 그렇죠. 그 외 100만원 이하의 노동운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는 이상헌 후보와의 단일화 내홍이 크게 있었다가 둘이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네. 즉 아직 야권 단일 후보 확정이 아닙니다. 네. 나무위키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입니다. 현재 문서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가세하면서 그나마 티가 덜 나는데요. 그래도 현재 지금 정가 부분은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안티가 편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직자가 편집한다는 작년 말 155.93.109.94라는 IP가 지속적으로 편집을 시도하고 중간에 아주 위인전 수준의 문서도 있어요. 아유, 그 IP는 본인이 누군지 모른다. 또. 어느 문서, 어느 방송에서 마음이 이렇게 IP를 까겠어요. 그리고 전가 부분을 이 IP가 계속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가 돌려놓고 삭제하고 돌려놓고 삭제하고 돌려놓고 계속 그래요. 뭐 다른 당 의원의 경우 지나치게 이제 나무위키 특성상 네. 안티팸이나 극우 입장에서 서술된 국회의원도 많아서 그 의원은 그 의원 나름대로 억울하겠지만 네. 유권자가 보기엔 그 편이 낫습니다. 그 네 진짜 NL 계통의 역대 최강의 정치인인데 지역 기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이비 종교 행동대장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나무 이렇게 토론트에 막 지적도 돼요. 자꾸 한 IP가 자꾸 방해한다고. 네. 그럼 이제 다른 IP로 오죠. 독특한 공약은 주부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부들의 노동을 인정하고 여성을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로 자녀당 3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돌봄으로 취업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최대 10년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겠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바쁘군요, 에디터. 무소속 네. 후보입니다. 무소속 이상헌, 69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울산생, 농소초, 농소중, 울산고, 울산과학대, 전문학사. 전문학사니까 방통대에서 학사를 따고요. 그렇죠. 이후 동국대에서 행석, 관광경영 박사를 했네요. 옛날에 울산신문사 대표도 했고요. 공공령 선관위 기록으로는 상업을 하면서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왔다가 낙선합니다. 네. 2016년 총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종호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사퇴를 했고요. 계속 3등하거나 밀려나는 울산 민주당
당직자형 후보였습니다. 네. 2016년엔 비례대표 26번을 받아서 낙선. 그러나 윤종 후보의 직이 날아갔어요. 거기서 보궐선거로 당선을 합니다. 그렇죠. 재선도 성공. 전과 두 건은 92년 지방의회 위헌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03년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92년이면은 제가 아는 기록으로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고, 03년이면 노무현 캠프에 있을 때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전 선거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히 실무자로서 무언가를 했던 겁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로 공천 배제가 되었는데 이걸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기록에는 없는데 19대에서도 양보하고 20대에서도 양보했다. 네. 심지어 양보한 후보가 직이 날아갔잖아요. 그 자리에 재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퇴하라고 하니까 억울할 만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후보에게 경선을 요구했고 윤종호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경선이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한 명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의정활동 중에는 게임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고 진리언 코스프레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게이머들에겐 이름이 높은데 네.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맞습니다. 게임 관련한 국감이나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다만 본인의 의회도가 높은가 아니면은 관심이 많은 보좌관의 말을 잘 듣는가를 따진다면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것 같은데 말 듣는 것도 능력이긴 합니다만 상임위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본인도 이해도가 꽤 높아요. 본회의 출석률 93.41%, 부산 엑스포위 78.5%, 문체위 86.51%, 대표법안 발의는 108개, 대한번영 폐기 콩콩.콩콩%, 22.22%가 맞췄나봐요. 네. 수정가결 6.48%, 수정반영 폐기는 0.93 한 건이네요. 최근에 수정가결된 건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에 자연유산을 추가하는 법안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지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클릭해보니까 펜스를 울타리로, 아이. 파고라를 퍼걸러로. 에이, 이거는 뭐? 이건 뭐예요? 파고라 퍼걸러는 뭐예요? 시간 써서 안 써봤어요. 우리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라는 건 유명하고요. 네. 유명세를 탄 건 게임이나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인데 의외로 전 상임위에 걸쳐서 법안들을 발의했더라고요. 네. 아, 파고라가 조경 시설물이네요. 그러니까 정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아, 정자. 그 벤치 있으면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거, 네. 그게 파고라인데 일본식 표기라고. 그러군요. 네, 퍼걸로로 바꿨다네요. 의외로 이번 1호 공약은 울산의 다목적 실내 돔구장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네. 문화유산에 자연유산 포함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훼손을 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관리 주체를 명시를 네. 한 거겠죠. 네. 원툴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활동은 유틸리티였고 전체적 평균은 중간급입니다. 네. 네. 무소속 후보가 또 있죠. 의상으로 후보와 나이가 같은. 무소속. 박재묵 69세 남자 농업. 동국대 정치외교학 졸업. 전 현대자동차 34년 퇴직 노동자입니다. 퇴직하고는 농사를 짓나 봐요. 네. 재산은 답답답답 집. 4억 2천. 본인 차남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해군을 다녀왔어요. 18년 국회의원 재선거도 무소속 낙선, 20년 국회의원 선거도 무소속 낙선. 세 번째 원고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6년째 꾸준히 나오고 계신데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네. 사진도 6년 전에 이랬나요? 그때도 중절모를 쓰고 계셨나요? 그것까지 기억하라는 건 너무한 요구 아닙니까? 사진을 바꾼 것 같긴 하고 지금 나이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내 기억이 대충 이때쯤에 페도라 쓰는 무소속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모든 동네에 다 있는 거 아니냐? 페도라 쓴 무소속 후보. 경남이었나 부산이었나 이번 선거만 해도 벌써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바람막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건 이제 네. 작업복이라고 하죠. 아. 네. 코치 자켓이라고도 코치 하고요. 자켓 네. 네. 2020년 울산메일과 동영상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제가 2020년에 못 찾았더라고요. 이번에 찾았어요. 왜요? 스스로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느니 공약이 없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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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할 뿅발할 뻔. 와 논리적이야. 이 태도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저는 이걸 현대자동차 서비스 자켓이라고 부르죠. 아하. 어른들이 보통 또박또박 눌렀었다고 하는 글씨, 바로 그런 글씨체를 가지고 네. 있는 그 외에 할 말 없는 무소속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끝으로 울주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민자당 내 최고 지분의 리더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던 YS의 오른팔 최형우의 본진 울주입니다. 21세기에는 내리 4선을 한 강길부가 존재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경선 불복으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간 탄돌이었다가 정권이 넘어가자 한나라당으로 돌아갔다가 또 공천 탈락 불복으로 탈당하고 당선된 뒤 복당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컷오프 당하자 또 탈당한 후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루틴이 신묘하여 비슷한 경우를 찾을 수 없는 울주형 무소속으로 지역정가에서 딱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핀볼이네요, 핀볼. 정말 말할 때마다 신기하죠. 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이 이곳의 챔피언이며 1차 방어전을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63세 남자 경남 울주 출생 구영초 범서중 울산고 울산대 행정학과졸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이 현재 육군대의 군의관 복무 중이더라고요. 군의관? 고, 예, 고생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네. 병원 차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일단 전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1996년에 교통사고 처리법 그리고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에요. 뭐 사고가 났었나 봐요. 네. SK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 초대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노사 뭐 관련한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화해라 막 이런 거겠죠. 네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참여운동 울산 본부장.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 유시민 후보의 울산 본부장. 노사모로 시작한 국참당계 민주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국민참여당 네.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까지 국참계파였어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공동대표 한미 FTA 저지 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지역의 이슈에 많이 발을 담갔던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통합진보당으로 가요. 그래서 울산의 공동위원장이었고 여긴 울산이니까요. 재산을 보니까 지프 체로키라는 차가 있어서 뭐 노동자들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몰라요. 체로키도 산타페도 둘 다 본인은 그 1회 지분만 갖고 있고 9회 지분은 산타페는 배우자가 갖고 있고 체로키는 아마 아들이 갖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게 보험 조금 내려고. 아, 네, 네. 아저씨는 차 없네요 그럼. 네, 네. 배우자가 보험을 엄청 들어놨어요. 그게 눈에 띕니다. 아침 커피 조심하세요. 네. 모닝 커피 조심하세요. 홍차 드시지 마시고요. 커피잔을 드는데 배우자가 빤히 쳐다본다면? 예, 주식은 SK 하나 보통주와 우선주가 되게 많고. 그럼 이미 늦었죠. 저희 방송을 듣는 순간에. 아, 네. 배우자도 주식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단 근데 재산은 많지가 않아요. 5억 9,800만 원. 네. 뭐 이것저것 한 것 치곤 적다란 얘기예요. 자, 선거 이력을 보니까 2010년에 울주 군수에 국참당으로 해서 낙선을 하고 2012년에 국회의원을 통진당으로 나왔지만 또 낙선을 하고 2018년 울주 군수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왔는데 당선이 됩니다. 드디어.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통진당 부정경선 파동 때 아마 당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선에 나왔다가는 다시 낙선을 해요. 예비후보 선거 공보에 당은 슬쩍 다 빼고 선거 이력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기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네. 후보 본인이 군수 재직 당시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을 했고 무상교복 지원을 자기가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울주군이 농어민수당을 지급을 했고 이게 울산 최초이긴 하거든요. 이 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군요. 공약으로는 유니스트 대학병원 유치라고 합니다. 아, 유니스트는 대학병원이 없나 보군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울산대학병원이 아산병원으로 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IS로, IST로 끝나는 학교들에 대학병원이 있나? 네, 모르겠네요. 없죠. 근데 울산병원의 그 울산의대 같은 경우에는 죄다 다 아산으로 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역에 또 불만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울산대 네. 관련된 불만이죠. 네. 뭐 수업도 거의 서울 쪽에서 듣는다고 하고 그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진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랑 고향 논쟁 중이에요.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왜 태어나 놓고 자꾸 울출 출생이라고 하느냐. 아, 그건 이명박식 고향. 예. 그러자 서범수 후보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가지고 들이밀면 나는 울주 출생 맞다 이러고 있어요. 울주는 제 육신의 고향이자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산에서는 영혼이 난 것입니까? 아, 울주 네. 나를 낳으시고 네. 부산 나를 기르셨네. 알겠습니다. 서범수 후보의 육신의 고향은 대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엄마에서 납니다. 챔피언 국민의힘
서범수 60세 남자 국회의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울산 물주군 출생. 육신의 고향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할 일이냐고요 도대체. 부산 해광고. 부산 갔다. 그러니까 부산 갔다. 그러니까 이상득도로 오사카 추호구에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숨 쓰면 어때. 서울대 농경제학과 부산대 대학원 행석박. 행시 33회 전과 없음. 재산 32억 4,338만 원인데요. 토지 5억 1천, 건물 19억인데 목동에 아파트가 14억이고 부산에도 4억의 아파트가 있어요. 부산 사람 맞네. 부산 사람이네. 아니 해운대에 네, 한 70평, 60평, 70평 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운대고 좋아하던 거 양천구 목동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네. 봐도. 아, 근데 해운대도 비싼 동네잖아요. 그렇죠. 4억밖에 안 되고, 목동에는 14억짜리 집이 있네요. 그죠. 그럼 거기는 무슨 상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네. 골목길에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제 눈에 띈 거 장녀 포드. 오. 포드 이스케이프. 아. 부럽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8억 3천, 채무는 1억 7천이에요. 현 해양수산부인 수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93년에 경정특채를 통해서 경찰 공무원으로 전직을 했어요. 경찰청 교통국장, 울산과 경기 북부의 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 울주군 당협위원장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임이 됐고 21대 총선에 첫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아까 언급하셨지만 형이 서병수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출석률 본회의 89.22%, 국토위 86.79%, 국회 운영위 66.67%입니다. 그럭저럭. 딱 국힘 초선스러워요. 좋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은 65개. 그러니까 이제 로맨틱한 오빠 언니들 있죠. 합격도 했으니 놀아보자. 제가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대학생이 공부를 해? 네, 맞아요. 저도 1학년 때 개판이었어요. 아 여기 로맨틱한 사람이 많네요. 그랬다가는 인생을 조져요. 대표 발의 법안 65개, 수정가결 1건, 대한반영 폐기 16건. 대한반영안은 거의 막 찾아본 중복 발의가 많고요. 그 아니 무슨 발의 보면 무슨 챌린지야 왜 이래. 아, 막 10명씩 쫙 있는 10개씩 쫙 있는데 그 밑에 마지막에 딱 있는 아 그러니까 기말 페이퍼 마지막 날 내는데 모든 선배들과 동일한 내용의 레포트를 집어넣은 놈.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카피킬러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수정가결안 하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이게 공공기관 어플을 정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개발 운영 비용에 비해서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어플들을 통합 폐기할 수 있게 권고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까지 필요하구나. 그런가 봐요. 제가 권고라는 것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어제 건조에서 원고 보고 궁금해서 법 찾아봤거든요. 네. 강제도 없고 정의도 없다는 점이 좀 특이했어요. 법으로서 그렇죠. 의미값이 별로 없다 그래야 될까?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쓸 곳은 전혀 없는 느낌이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그 메타버스도 그 어플 맞잖아요. 네. 거의 뭐 이용이 안 되는 걸로. 네. 그렇죠. 공공 어플 구린 거 많고 유지 비용 드는 거 많기는 하죠. 의도는 알아요. 네. 근데 공공 어플이라시고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다 그냥 웹 페이지 네. 띄워주는 식이잖아요. 서범수 후보의 이 법이 그것과 관련돼서 개선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법안 찾아보다 보면은 그런 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냥 그건 다 지자체에 넘긴다는 건가? 근데 그것조차도 네. 잘 규정이 안 돼 있다거나. 그 정의가 있거나 의무가 있거나 책무가 정해졌거나 네. 벌이 있거나 이도저도 아닌 법들이 있습니다. 잘 하자. 네. 맞아. 잘. 파이팅. 알아서 알잘 닦아 센 알지? 네. 네. 알잘 닦아 센 항상 발음이 어려워요.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지역 공약을 총괄을 하는 지역 발전 고향 소통 단장을 맡았어요. 왜 고향이 들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럼 고향시에 나가셔야. 어? 네, 뭐 지역 발전을 고향시킨다. 네, 그 얘기죠. 아.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지역별 맞춤 공약을 다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지금까지 다뤘던 국힘 지역 공약들이 다 스쳐 지나가요. 아,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냥 내 것처럼. 그렇죠. 공약 기획단인 거예요, 나름? 그럼 이제 본인 지역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죠. 울주군 전역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제공, 국민 통신비 반값 시대. 아, 이거는 느려서 못 써요. 이거 14년부터 나오던 거예요. 네. 울주군 내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지원. 아, 이거 부산에서 봤던 건데. 국민 한정, 신도시 건설, 생태하천 복원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공약들의 약간 퀄리티가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챔피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저 늦게 온 학생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간 겁나서. 전 학생. 아니, 이를 악물고 찾더라고요. 안 나오면 지가 공천 줄 기세예요. 자, 울산을 돌았고요. 영남 투어가 끝나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경북이죠? 경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파워건조 에디터는 다른 필요한 생업을 하러 가시겠고, 네. 피플스 베이비클럽장과 내일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조류견!